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것 주로 동티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동토와 동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어디 가든 우리 집에 가면 집에도 우리 터주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든 사람들 흙이나 나무, 철물, 뭐 물이든지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화초도 마찬가지고요. 만물 자체에 다 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물 자체에 다 신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허락받지 않고 우리 쉽게 가서 만지거나 그 침입하거나 가서 만졌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조상님들, 소양간도 있고 우물도 있는데, 새로 건물 짓다 보니까 우물을 우리 덮어놓거나, 소양간도 그냥 막 철거하거나, 마찬가지 지금 뭐 아파트 시대라 뭐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 철거하거나 허락 없이 하다 보니까, 나무도 약간 좀 불편하다 싶으면 자르고, 토목 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 생겼는데 생긴 자체도 모르고, 사람들 주로 시름시름 많이 아파가고, 그 원인도 모르고,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고. 그래서 이런 면에 사람들 주로 뭐 동토도 동토지만, 이런 철물 동토도 있고, 산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혹시 선생님,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든 거 기물, 사물에 대한 동토인데, 또 인동토도 있어요. 혹시 드라마 속이나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우리 집안에 네가 잘못 들어,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됐다. 그렇죠. 사람 잘못 들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동토도 있어요. 인동토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집안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집에 아니면 가게 없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왕래하면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이것도 인동토의 한 가지 소속이라고 보면 되고요. 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목숨꺼정, 심각하면 사람 목숨꺼정 앗아갈 수 있으니까, 좀 생각 한 번쯤 하시고, 조금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거나 약을 드셔도 약발이 안 먹힐 때는 좀 이런 쪽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훨씬 그분한테,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동토도 내가 본인 스스로 해서가 아니라 또 간혹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물건 주소, 함부로 주소 와도. 주어와도 동토도 생깁니다. 중국 도로는 사거리 반듯합니다. 큰 길, 큰 대로. 간혹 가다 큰 대로 가다가 선악나무 됐다 큰거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빨간 천들 주렁주렁 묶여 있어요. 한국 보면 선악나무에 여기 오색천이나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그 신명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나무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빌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 그 나무에, 쉽게 표현하면 나의 양아버지, 양어머니, 우리 신당에다 이렇게 팔다시피, 선악나무 수명이 몇백 년, 몇천 년, 천년 나무도 있잖아요. 고모.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나 이름 올려놓고 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 천을 묶어놓고, 중국에도 그런 네, 문화가 있습니다. 한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 직업상 한평생 해도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무탈했는데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운이 좋을 때는 가지, 무탈하게 지나가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운이 안 좋을 때는 이 동티란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조건 개인적으로 나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나나 내 가족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그런 우환이 닥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쯤 생각해보면 왜 이럴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